2020년 새해를 몇 시간 앞둔 작년 12월 31일 밤, 바티칸 광장에는 수많은 신도들이 모였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온화한 표정으로 낮은 목책을 사이에 두고 바티칸 광장에 모인 신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시아계 여성이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교황의 손을 세게 잡아당겼고, 이에 교황은 여성의 손등을 두번 내리친 후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인자한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SNS에 올라 화제가 되자 다음날 교황은 공식 발언에서 사랑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인내심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것은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저는 어제의 잘못된 사례와 관련해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해당 신도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사과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는 여성의 지나친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교황도 인간이다라며 교황의 본능적인 반응을 지지하는 수많은 온라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회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 알아주는 사회입니다. 이게 인민재판이 열리는 거죠. 언제는 교황이 이래 다니면서 손만 내밀어 살짝만 대어도 너무 거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를 봐갖고 손을 자꾸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잡았는 거죠. 꼭 잡아 놔주면 되는데, 그때까지 좋았는데 또 내밀어서. 자꾸 안 놔주는 거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게 썩나죠. 썩은 왜 나냐? 내가 인성 교육이 안 돼서 그래. 아니, 저 사람들이 내를 손을 꼭 잡을 때가 안 됐냐? 이러는 거죠. 됐을 때 그걸 모르고 손을 내밀은 거예요. 그래서 잡힌 거지. 근데 이 양반이 뒤처리가 아주 지혜롭게 한 거죠. 잘못했다고. 나도 모지되는 인간의 한 사람이라고. 이때 공표한 거예요. 교황이라 그러면 하느님 대신을 본 사람이에요. 하느님 제자로서 요만큼도 모지림이 없는 걸로 신격으로 봤단 말이죠. 그랬는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줘라. 지금 요래 된 거죠. 그대로 해준 거예요. 깨끗했죠. 교황은 깨끗했기 때문에 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고, 뭔가 내가 똑똑해서 찬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신앙에서 대표로 놓은 사람. 이 사람 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실수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갖추지 못하고 그 자리 갔다면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옆에는 사제들이 있고, 내 비서들도 있고, 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토로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는 무엇을 하되 언제는 이런 거는 행동을 하면 안될 때를 서로가 잡아줘야 되는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황님은 일반인들을 자꾸 만나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더 좋았어요. 이제는 일반인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일반 군중 앞에 나가면 안될 때예요. 뭐가 그래 모지래가 군중 앞에 자꾸 나가냐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신도들이 보면서 우리 교황님은 인간다우시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교황님 한마디면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질량을 갖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류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가 신을 찾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인류가 대안을 찾고 있는지 신이 내 앞에 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걸 묻는 세상이라니까. 물으면 이걸 대답해줘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을 안 갖추고 그 자리가 있으면 망신을 당하는 시대다. 어떤 식으로든 당한다. 왜? 실력을 안 갖춘 사람은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꾸 다가가요.
내 실력을 갖춘 사람은 존경받기 때문에 사람한테 안 다가가도 돼. 내가 한마디 해놓은 거를 글로 만들어서 내만 줘도 희망을 가지고 다 높이 받으니까 그 사람 앞에를 내가 가 손을 요래 안 잡아줘도 된다니까. 내 혼자 교황이야. 내 혼자 왜 국민한테 다 다가가려고 그러고 내 이 주위에 있는 이 사제들은 전부 다 저 다 이래 다가가면서 거기에서 잘 거느려야 되는 건데 내 앞으로 오게 하는 거지. 자꾸 일로. 그러면 사고 나죠. 자꾸 처음에 몇 명 안 올 땐 대접 좋아요. 안내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법 잘 해주는데 딕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냐. 징그러워요. 그래갖고 막 안내원부터 해갖고 규칙도 정하고 이래 말 안 들으면 막 쫓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오면 이걸 감당 못하면 규칙을 만들고 이제 독재가 돼요. 이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요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봐야 되는 거죠. 각 나라들도 봐야 돼.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상징이 된다면 이 사람은 국민과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교황도 신도들과 대화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은 내 밑에 일을 보는 이 사제들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될 사람도 있지 국민들하고 앞에 앉아가 네 질문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걸 잘 참조해야 됩니다. 국민과 대화할 때는 끝났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이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니까 내가 할 일을 그 자리에서 하면 된다. 국민한테 소통하려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내 모질일 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대통령 밑에 장관이 있고 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어. 각 부에 장관이 있고 각 부의 부서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다 있어.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하는가를 이런 거를 챙길 때지 내가 국민과 직접 상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독단적으로 내 혼자 인기 끌고 내 밑에 장관이 있는 거는 국민은 모르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 이건 독재가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잘 하게끔 해줘서 그 일을 잘을 할 때 요번에 이런 일을 해서 너무 고마웠노라고 이러고 장관을 칭호해 주고 이걸 국민 앞에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을 좀 알아주라는 거죠. 이 구석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또 이게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 장관이 이게 해야 될 일은 우리 과장들이 또 뭐 밑에들이 뭔가를 잘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을 해 주고 이 사람이 성과를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이 한 거를 잘된 거는 올라오면 대통령이 챙겨버립니다. 그럼 그 과장은 국민이 몰라. 이건 조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했으면 그 사람을 국민 앞에 또 그 부서에 있는 관계자들 앞에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알게 해줘서 더욱 많은 걸 의논하러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게 해야 여러 사람이 일을 고루 잘해야지 이 사회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혼자 하면 사고밖에 안 생겨.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내 똘마이가 되는 거지. 내만 쳐다보는 바람. 이 대한민국이 이 거대하게 인재들을 만들어 놓고 내 혼자 통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닌 거지. 이것이 이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죠. 교황은 혼자 통솔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에 우리 신도들이 있고 신도들의 수당들이 그 자리에서 잘 하도록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해주고 내 기운은 그분들한테 주고 그분들이 그 지역의 기운을 주고 요렇게 하는 게 내공치사를 하겠고 하면 안 된다면 때가 지났어. 인기몰이 때는 지났고 실력을 내놓을 때 인기를 얻기 위한 제스처는 끝입니다. 이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를 다시 또 한다. 이제는 손잡아 당기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테러가 또 일난다. 당신이 갇혀이 갈 때가 있고 멀리 두고 이끌어줄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황이 된 게 맞다면 조직이 분명히 갖춰져 있다면 신도는 멀리 있는 겁니다. 인류 사회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인류 사회에 멀리서 전부 다 기운을 줘야 되는 거지. 신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손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누구도 국민 앞에 직접 나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고가 생기갖고 인류 사회가 알게 할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것이다. 이거는 시작밖에 안 됩니다. 내 자리에서 내 자리, 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수장입니다.